자, 여기까지입니다. 오렌지를 이용해서 지도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알게 되신 것 축하합니다. 제가 아는 분이 오디아 매니아를 한 분 아시는데 그분이 3만원짜리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.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. 아, 이거요? 해볼 건 다 해봤고 이제 음악 들어야죠.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곤 합니다.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면 언젠가 자동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? 활용은 쉬운 것이고 공부는 어려운 것이니 어려운 것을 잘하면 쉬운 것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?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공부한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또 활용은 공부보다 쉽지도 않습니다.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.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러 마음들이 있어요. 그 중에 아주 힘이 센 고위직의 무의식이 있다고 쳐보자고요. 이 무의식은 사실 이미 활용이 실제로는 공부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어려운 활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묘안을 짜내는데 그것은 바로 활용이 쉽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. 그리고 공부가 활용보다 훨씬 중요하고 공부가 훨씬 어려운 것인 양 여론을 조작합니다. 마치 공부만 하면 활용은 자동으로 될 것 같은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활용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.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. 계속 공부만 하면 잘 될 거라는 속삭임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. 공부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. 충분히 많은 것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은 멈추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를 찾아봅시다.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시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공부를 자기 자신이 알아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될 것입니다.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잠시 주변을 살펴보자고요. 저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. 아시겠죠?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? 축하해야죠. 여러분의 완주를 축하합니다. 좋은 기분을 만끽하시길 바래요. 강의를 완성한 저에게도 축하해주세요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자, 고생하셨고 우리 또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만나요.